궁금한 거 모셔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스피어의 RD250 모델은 마호가니 바디의 아름다운 탑, 자체 개발 생산되는 픽업 및 하드웨어 등 모든 파츠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동가격대 기타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높은 퀄리티와 깔끔한 마감을 보여줍니다. 높은 완성도와 압도적인 사운드는 출시 이후 매우 짧은 기간 안에 RD250을 베스트셀러의 자리에 오르게 만들었으며 특히 힘있고 강력한 드라이브 사운드는 많은 연주자들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입문자를 위한 초가성비 LP 타입 기타 스피어 RD250과 RD250A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네. 두 대입니다. 두 대고 이 스피어라는 브랜드가 한국 브랜드예요. 한국 브랜드고 제가 이제 대표님이랑 좀 친분이 있어요. 우리 헹크 사장님. 헹크 사장님께서 실제로 이 기타를 설계를 하고 QC를 하는 과정이 정말 엄격하고 좀 꼼꼼합니다. 조금 약간 집착이 있을 정도로 기타에 대한 이제 애착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피어가 출시가 됐을 때 물론 이제 한국에 헐랭형 그 PI 헐랭형을 포함한 한국 아티스트들도 많이 있었지만 해외 아티스트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한 그런 기타 브랜드였어요. 지금도 실제로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 예전에는 에피폰의 레스폴과 많이 비교가 됐던 이유가 예전에는 에피폰 레스폴의 가격이 그래도 꽤 합리적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는 에피폰의 레스폴이 물론 품질도 올라갔지만 네. 이 가격대에 비해서 좋은 사운드를 내어주는 기타인 거는 맞지만 초가성비 이런 말을 붙이기에는 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RD250 같은 경우는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높은 품질의 사운드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처음 시작하면서도 레스폴 타입의 이 기타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스폴 타입 특유의 이 후끈한 사운드도 잘 연출이 되고 있고 은촉 씨가 얘기해 주신 대로 연주감도 네. 뛰어난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RD250A. 네, 같이 가볼게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 저도 약간 그게 있었는데 좀 선입견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소리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 그리고 저희가 이 플레이어스 가이드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기타 비교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최근에 이
쿼이어의 어피니티 시리즈를 비교한 영상이 조회수가 높았어요. 네. 이 분명히 수요가 이게 당연히 처음부터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합리적인 가격의 기타를 원하는 연주자들도 많기 때문에 조회수가 그렇게 반영이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나중에도 이제 계속해서 좀 합리적인 가격에 입문자들이 사용을 했을 때 좋은 사운드를 연출해 줄수 있는 기타를 많이 소개시켜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침 오늘 사장님이랑 저랑 얘기를 하면서 스피어의 RD50을 한번 다뤄보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기타고 이전에 이 버즈비에서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던 현재까지도 인기가 많지만 기타입니다. 그래서 은총 씨가 느끼신 대로 조금은 이 다른 저희가 기존에 비교했던 기타들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가격, 합리적인 가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전에 나왔던 이제 레스폴 타입의 이 카피품들을 생각을 하면서 좀 편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RD250은 사운드로 그런 편견들을 많이 깨주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오늘 두 대의 RD250을 만나봤는데, 은총 씨가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헤드 자켓 되게 이쁘다. 저는 이게 눈에 좀확 띄었고 그리고 뭐 일단 연주감이나 사운드감도 되게 좋고요. 뭐 아까 뭐 말씀을 해주셔서 또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맛냄새 네. 좋고 그리고 기타 지금 육안으로도 좀 계속 체크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연주했을 때그 느껴지는 기타 짱짱함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플레이하기도 좋고 소리도 좋고 그리고 지금 레스폴이 가져야 되는 그런 감성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싼 걸갈 것이냐.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을 올리면서 갈 것이냐에 좀 문제가 완전 좀 다른 부분이다 그쵸? 보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합리적인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때 좀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뭐 교육기관 같은 데서 이렇게 또 구비해두면 또 좋을 맞아요. 것 같은 그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헨크 사장님이랑 친분이 좀 있어서 자주 만나 뵙고 예전에는 요즘은 서로 바빠서 얼굴을 잘못 보지만 이 기타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나눴어요. 네, 정말 신념이 있으신 분이시고 이 한국 브랜드라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 한국인들이 가장 연주하기 편한 그런 플레이어빌리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설계를 직접 하시고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악기 쇼핑몰에서 온라인 판매가 돼서 출고를 할때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셋업을 해서 출고를 시키잖아요. 그때 가장 만질 게 없는 팩토리 세팅으로 출고를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기타가 바로 이 스피어의 기타입니다. 그만큼 QC가 꼼꼼하고 팩토리 세팅 상태로 연주를 해도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편하게 연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멋진 기타니까 평소에 레스폴 타입 나는 레스폴이야 라고 생각을 하셨고 합리적인 가격에 멋진 기타를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이번 컨텐츠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네.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플러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